갖고 놀아볼까요? 타이거 얼마나 많이 이기나 한번 볼까요? 지금부터 시작해볼까요? 고고고! 구독해주세요. 빵빵! 구독해주세요. 빵빵! 참가를 희망하는 분은 자기 앞에 있는 5버튼을 누르세요. 나는 이거! 난 이거! 도전 골든벨은 총 50문제로 진행됩니다. 49번 문제까지 가장 많은 점수를 얻은 참가자가 마지막 골든벨 문제에 도전할 수 있습니다. 문제가 남느냐? 내가 남느냐? 도전 골든벨! 골든벨을 향한 내가 끝과! 도전 지금 시작합니다!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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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번 문제입니다. 우리나라에 서양 문물이 처음 들어왔을 당시에 전화기는 정률통이나 다리통으로 불렸습니다. 맞다고 생각되면 O, 틀리다고 생각되면 X를 눌러주세요. 정답은 O입니다. 둘이 맞췄어요. 영어 문제입니다. Kebab is a national food of Nepal. 맞다고 생각되면 O, 틀리다고 생각되면 X를 눌러주세요. 정답은 X입니다. 아, 왜 똑같은 거 눌러요, 근데? 미국 중남부에서 발생하는 강력한 회오리 바람을 토네이도라고 합니다. 맞다고 생각되면 O, 틀리다고 생각되면 X를 눌러주세요. 정답은 O입니다. 아, 예. 우리나라 명절에는 특별한 음식을 먹고 나는데요. 송편, 떡국, 오곡밥 가운데 1년 중 가장 나중에 먹는 음식은 송편입니다. 맞다고 생각되면 O, 틀리다고 생각되면 X를 눌러주세요. 정답은 O입니다. Monkeys have no fingerprints. 맞다고 생각되면 O, 틀리다고 생각되면 X를 눌러주세요. 역시 전 똑똑이 같아요. 하룻 강아지가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작품 최후의 만찬에 나오는 사람의 수는 모두 13명입니다. 맞다고 생각되면 O, 틀리다고 생각되면 X를 눌러주세요. 정답은 O입니다. 최후의 만찬은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의 노새는 말의 암컷과 당나귀의 수컷 사이에서 난 잡종입니다. 맞다고 생각되면 O, 틀리다고 생각되면 X를 눌러주세요. 정답은 O입니다. 선생님, 너 뭐 알고 풀어? 노새의 크기는 말보다 약간 작지만 각 참가자의 현재 점수를 확인해보겠습니다. 1번 누가 참가자 140점, 4번 참가자 100점. 골든벨 문제에 도전할 가장 점수가 높은 나 100점이야? 140점 참가자. 대 골든벨 도전! 참가자들의 응원 속에 골든벨 문제로 넘어갑니다. 지혜를 모아 골든벨 문제에 도전해주세요. 골든벨 올릴 수 있을까? 문제가 남느냐? 내가 남느냐? 도전 골든벨! 마지막 골든벨 문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골든벨 문제는 1번부터 5번까지 5개의 보기 중 정답을 선택하는 오지선다 문제입니다. 문제를 잘 듣고 정답에 해당하는 버튼을 하나만 눌러주세요. 한국을 대표하는 금강산, 설악산 등이 속해 있으며 한국의 등줄기라고도 불리는 이 산맥은 무엇일까요? 참고로 이 산맥의 이름은 유명한 소설의 제목이기도 합니다. 1번 차령산맥, 2번 노령산맥, 3번 호백산맥, 4번 태백산맥, 5번 낭림산맥. 골든벨 도전자는 4번을 선택했습니다. 과연 골든벨 도전에 성공했을까요? 정답입니다.
주세요. 빵빵 줘요.